네, 페이지 2. 앱 공지사항. 페이지 2 앱을 까시면 참 편한 게 여러모로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드리는 공지도 거의 가장 먼저 거기에서 그렇죠. 올라가고요. 또 뭐 이런저런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 강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네. 받으실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또 저희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편하게 들으실수록 그래 뭐 그 우리 앱이 막 또 이렇게 뭐 보기 좋게 막 세련된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예. 투박해도 하지만 뭐 정보성 건실해요. 튼튼해요. 굉장히 그 경제적인 앱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하나 깔아두시면 뭐 나쁘지 않을 그런 앱입니다. 자 오늘 미국이 또 올라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지 각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여의도 문방구.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문방구 네. 신한금융투자 영업부의 곽상준입니다. 네. 미국이 어떻게 네, 미국 증시만 증시냐. 우리도 달릴 것이다. 아, 우리도 요즘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더 좋아져야죠. 저는 뭐 계속 똑같이 생각해. 2400까지 저평가 해소로 생각합니다. 오른 거로 랠리라고 생각 안 해요. 2400까지는. 아, 그거는 뭐 오른 것도 아니다.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네. 저평가된 거고. 네, 2400부터 저평... 시작한다? 네, 너무 저평가된 거고. 오늘 아침 방송하셨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외국인들 손에 우리의 보석 같은 기업들이 다 그러니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아, 좀 이렇게 주식에 좀 뭐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정책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주식 관련된 정책이요? 네, 정책이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그런 거지.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게 네. 결국 이쪽을 도와주는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하여튼 너무 옛날 구닥다리 제도가 많아요. 좀 바꿨으면 네? 좋겠어요. 아, 주식 관련해서도? 네, 관련해서도 그냥 5년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이 이게 언제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꼭 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아니, 그 통일 무슨 펀드지? 그 저 대통령하고 참모들 그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펀드인가? 네. 다 20% 이상씩 올랐어요. 펀드 수익률? 네. NH 아몬디 그 저거 있잖아. 네? 그 다 따라서 하고 그런 사람들 지금 20% 이상 다 나왔더라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테크 뉴스 방금 전에 뜬 따뜻한 아 물론 한 뭐 어제 정도 나왔습니다만 따뜻한 뉴스는 어제 LG 이야기 나와서 제가 광저우 공장이 제발 좀 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셋업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8.5세대 이달 말에 가동을 하겠다. 소자 변화로 수율을 개선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예요. 소자가 잘 안 맞아서 수율이 안 나오는 건 참 힘든데 그 소자 변화를 변화시켜서 수율까지 올리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네. 드디어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3월 달은 끝났고 9월 달에 들어갈 아이폰에 얼만큼 많이 들어갈 것이냐 여부고 그래서 그 또 소형 아 광주 공장 대형 OLED이다. 대형 OLED. 죄송합니다. 소형 OLED 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아닐 거예요. 네. 대형 OLED니까 이제 대형 TV 시장의 점유율 그 대형 막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해도 점유율이 전체 100%에서 몇 프로 안 돼요. TV 시장에서 OLED. 중국 애들이 워낙 해서. OLED. 아, OLED가. OLED가. 아직도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잘 잡아서 잘 됐으면 좋겠고 소형도 빨리 좀 잘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정말 발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느껴지는 게 3D가요? 네. 네 이게 그 따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이제 BOE나 이런 데 접히는 핸드폰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안 됐다고 지금 명확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네네. 수율 10%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0%? 네, 수율 10%. 10개 중에 1개? 예. 아, 네. 안 좋기는 안 좋대. 지난번에 네. 오선동 애널리스트도 그런 얘기 하더라. 공장들 가봤는데 네. 진짜 안 된대. 네, 아, 이건 기술 격차 정말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폴더 시장이 올해 개화가 될 경우에 네. 삼성전자는 한 최소한 400만 대의 라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더 커져서 뭐 다른 나라도 써야 된다. 다른 애들도 급하게 아 이거 써야 돼 막 이러면 삼성 쇼티지가 완전히 나겠죠. 네, 그래서 그 한번 쉬었던 폴드가 올해 2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어제 내가 저녁 때 정프로랑 때 누구 만나러 간다 그랬잖아. 네네. 여의도에서 굉장히 주식 투자 많이 하는 선배님을 만났는데 원래 그분이 옷도 허름하게 돈 많은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 아, 좀 그러지 마시고 좀 쓰라고 좀 전해주세요. 차도 지하철 타고 다니. 그런데 뚝 꺼내는데 폴더블인 거야. 그 위험 있잖아. 그래서 나중 줘봐 형님 그래서 딱 했더니 어때 이렇게 사라. 딱 한마디 하더라고 김프로. 사라. 돈 많은 분들은 꼭 그렇게 말을 짧게 하실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주식 투자 굉장히 많이 하면서 네. 그게 좋아요. 그랬더니 내가 볼 때 이거 네.
엄청난 변화다 그러면서. 아 그래요? 오 잘하는 거야. 저건 좋아요. 저도 실제로 해봤는데 그 다트 있잖아요. 다트. 기업 재무제표하고 기업 자료 읽는 거. 끝내준다. 그거는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아, 폰트 12. 폰트 12로 핸드폰에. 그 삼성이 내가 볼 때는 고가 전략을 해서 돈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잖아.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한 60대 돈 좀 있는 회장님들 뭐 이렇게 회장하면 아직도 그거 안 샀나 이렇게 된다니까. 나도 뭐 사고 싶더라고. 이 폴드가 올해 열릴지 개화가 될지 이제 그 이제 전체 캐퍼서티의 쇼티지가 나는지가 올해 중요해요. 올해 중반 이후로 확인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딴 애들 뭐 만들지를 못하니까. 네. 그리고 LG도 잘 만들죠. LG도 만들어서 롤러블 폰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시제폰을 만들어서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내놨는데 그것도 결국은 수율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예 테크 관련 기술 개발과 양산에까지의 시간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도에 갔던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런 회사 야 이거 잘 되면 이거 주가 10배는 넘겠는데 막 이러면서 했는데 수율이 안 잡혀요. 수율이 안 잡힌 지 벌써 6개월째예요. 어려워요. 작년 연말까지 하겠다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거 잘하는 게 굉장히 큰 기술이고요. 그건 우리한테는 사실 좋은 뉴스네. 그 수율이 안 나오고 어렵다는 BOE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실 성공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미국의 테크 주식들이 또다시 끌었습니다. 어제 테크 주식들 빠진 만큼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구가를 하고 있고 드디어 그 알파벳이 네 번째로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1조 달러 클럽. 구글이란 얘기죠. 네, 구글이요. 알파벳이랑 네. 구글. 거기가 못 들었었어요? 1조 달러. 네, 1조 달러 안 들었었는데. 1조 달러 들어간 게 저기잖아요. 네. 지금 아마존이 먼저 들어갔고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이제 여기 된 거죠. 네. 다 들어왔네 그러니까 뭐.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TSMC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하긴 했더라고요. 다 A자로 시작하네. 마가잖아요. 그게 마가. 김효준 위원이 얘기했던 마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그다음에 애플, 구글 아마 알파벳이 구글이구나. 네. 그러니까 다 A자로. 네. 그러네. 네. 하여튼 뭐 그 자기 TSMC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이 100억 달러예요. 매출이. 근데 그 총 마진이 50%대예요. TSMC가요? 네, 원래 이제 반도체가 마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업 마진은 39%.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TSMC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차피 주문 주면 그거에 적용해야 되니까. 네. 우리처럼 대량생산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네. 그런데 네. 4분기마저도 이번에 1사분기 20년 1사분기마저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반도체 경기 계속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비메모리 먼저 터지고 그다음 반도체 터진다. 그리고 다행히 계속해서 지금 매일같이 체크가 되는데 전월 대비 반도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예, 한 달째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테크 주식들, 그러니까 미국이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패권, 기축 패권, 기술 패권 이걸 가지고 쭉쭉 새롭게 밀어붙이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브라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호주 같은 역할을. 원자재. 원자재. 반도체 원자재. 예, 반도체 원자재를 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활성화되면 나빠질 건 없다라는 생각은 네.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를 상당히 높게 보이면서 그것이 저평가 해소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리고 자본을 굉장히 잘 써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기업. 그래서 지난번에 6만 원 돌파했을 때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때 왜 안 샀을까라고 후회하게 되는데 지금조차도 사상 최고치지만 그럴 가능성이 1년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직 워낙 많은데 그러니까 막 그렇게 때리고 팔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밸류 체인. 그 어제 우리 박세익 전무하고 제가 한 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펀드 매니저를 생각하는지도 네. 예.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동산 막힘이 이쪽 좋아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부동산 확실히 막혀가는 분위기인 것 같죠? 지금은 그런데 뭐 또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은 아, 무슨 소리? 풍선 효과 그래 가지고 무슨 오늘도 헤드라인 이렇게 나왔던데. 수원에 무슨 아파트 일주일 만에 뭐 2억 호가 상승. 근데 그런 기사들은
난 조금 좀 전반적으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그 어떤 특정한 에? 아파트의 어떤 그 호가까지. 네네. 왜냐하면 그 동호수 그 라인 또 그 동네 어떤 신축이냐 구축이냐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 네. 그리고 호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 부동산 면의 헤드라인 크게 그냥 장식하는 그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나는. 근데 또 그분들 보실 때는 야 주식에서 뭐 바이오 하나가 뭐 30% 올랐다고 그게 그 뉴스가 나냐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 한번 기대해 보죠. 네. 근데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게 주식을 그럼 지금 어떤 예. 아파트 단지 그 동호수 한 거 아니 그분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볼 때는 야 뭐 바이오 주식 하나 오른 게 삼천 종목 중 하나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간지 천면에 네. 증시 많이 올랐다라고 뜨면 그거는 완전한 고점 징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도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수들 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은 지표 강세로 나타냈어요. 네. 소비자 지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 떨어졌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틀 연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좋아요. 판매가 좋아. 네. 잘 사. 돈이 많아 지금. 아. 소비자들은 잘 써.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잘 쓰는지 아니면 경기에 대한 그 뭐 긍정적인 심리가 아무래도 주문 쉽게 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축을 안 한대요. 네. 저축을. 예, 사람들이 겨울을 안 당해서 봐서 그래요. 저희처럼 자본시장이 겨울을 안 당해봐가지고 슬슬 이제 10년 네. 전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아마 그 어쨌든 네.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쉽게 브레이크 안 잡을 거니까 그 취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23년 폭락 온다. 뭐 2023년에는 폭락 올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023년 정도는 22년, 23년 즈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이 깊으려면 산이 높아야 돼요. 네네. 네. 골이 깊으려면 산이 높아야 되고 제가 이 말씀드렸을 때 미국 증시가 과열이냐? 과열인 것 같은데 따져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그 애플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익 대비 배수가 절대적으로 높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줬는데 아마존 같은 데는 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지만 애플과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가 한 18배인가 정도로 나오니까 한 19배 좀 됐겠죠 지금. 근데 또 이익도 줄지 않아요. 그리고 네. 영업 그 ROE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ROE 수준이 높은 기업은 사실 프리미엄을 좀 줘도 됩니다. 한국은 그런 게 조금 약한데 네. 찾아보면 ROE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기업들인데 근데 ROE를 높이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현금의 재발견에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죠.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예요. 주가 높이는 거죠. 네, 자사 주당 이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네. 근데 한국은 그런 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가 뻔히 아는 기업들 중 또 하나 그렇게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 매입해서 소각하는 회사들. 아니 그 삼성전자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뻔한 회사가 네, 그거예요. 뻔한 회사가 거기예요. 자본 활용을 잘한다라는 게 네. 그런 측면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주가는 올라요. 네, 너무나 뻔한 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네. 네, 미국 S&P 500은 0.83%가 오르면서 3,300을 돌파했습니다. 3,316을 기록했고요. 다우는 이제 3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92% 올라서 29,297. 나스닥은 1.06% 올라서 9,357. 이것도 자릿수 바꿀 태세고요. 네, 7,000을 향해서 네. 돌진하고 있죠. 네. 7,000? 만만. 네. 만만. 네네. 만. 네. 네, 자릿수 바뀔 것 같고 러셀 2000은 1.26% 올라서 1,703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못 올랐고요. 독일은 0.02% 하락, 영국은 0.43% 하락, 프랑스만 0.11%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소폭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화에 대비해서는 한 0.2% 정도 올랐고 네. 유로에 대해서는 0.1% 올랐고 원화에 대해서도 2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달러 위안에 대해서만 소폭 약세. 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위안화 가치를 계속 이제부터는 좀 잘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위안화가 이렇게 막 7달러, 7이 이제 기점이잖아요. 7 위로 가면 위험하다. 7 아래면 약간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위안화는 6.877을 기록했고요. 원화는 1160.74전, 그다음에 엔은 110.17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위험 자산이 올라가는 상황들, 즉 소비가 괜찮은 상황들이 나오게 되자 금리물들은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0년 대표 금리물은 2.1BP가 올라가면서 다시 1.80으로 1.8대를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네. 단기물들은 요즘 장기물하고 같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 10월하고 가장 틀려진 금리물 채권시장에서의 변화는 장단기물의 흐름이
완전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그때하고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값이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오른 만큼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잡아끄는 힘이 있을 텐데 네. 못 끌어요. 1552.25달러로 크게 밀리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WTI는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3% 올라가면서 58.59달러 네. 구리는 0.54% 떨어졌고 상하이도 0.52% 떨어졌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0.25%가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 오르면서 상당히 높은 상승세 보여줬고 나스닥 바이오텍은 0.4% 상승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보면 애플이 1.25, 아마존 0.85, 마이크로소프트 1.83, 인텔 1.22, 예. AMD 2.5, 마이크론테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69% 올라가면서 기술주들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웬 한숨이야. 동시에 찌찌폭. 네, 테슬라가 0.97%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테슬라 0.97% 빠졌고 넷플릭스는 0.13% 올랐습니다. 이 넷플릭스를 보시면서 저는 몇 개의 대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대전 중에 진짜 2020년 너무나 재밌는 대전이 있는데 하나는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싸움. 이제 5G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게 네. 진짜 뜨겁게 달아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콘텐츠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죠. 네.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재밌어요. 누구는 당연히 디즈니가 이긴다? 아니다, 넷플릭스가 이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코어 초고화질 수준의 아마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사이즈도 이제 고민이 되게 될 거고요. 뭐 이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두 번째 대전은 파운드리 대전이에요.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 TSMC에 네, TSMC에 네, 대전을 걸었고 그 첫 번째 신호가 지난번에 분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사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네. 그러나 진짜 분사를 한다면 이건 TSMC의 강력한 선전포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파운드리 업체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관련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분사를 하게 될 경우는 이건 진짜 정말 큰 뉴스다. 속된 말로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표현할 수 있겠고 이 파운드리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5G라는 근거를 가지고 또 열나게 싸우는 그런 재미있는 흐름이 되겠죠. 구글 애플은 게임 갖고 전쟁 안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거기는 전쟁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빨리 내놓는 게 문제예요. 빨리 내놓고 제대로 이제 그 안 끊김 없이 지금 뭐 서비스 제공하는 게 지금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아마 공동 풀로 그냥 확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게 아주 저 스트리밍으로 고화질로 또 화면 넓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PC나 아니면 콘솔 게임은 당연히 안 좋아집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전체 게임 시장 자체가 커지나요 이렇게 되면? 아니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죠. 아, 경쟁. 아니, 당연히 콘솔 네. 콘솔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엑스박스 그 엑스박스라든지 뭐 저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를 이제 아니면 저 뭐죠 위 닌텐도 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사다 놓고 그 스트리밍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뭐 게임의 어떤 스트리밍화가 되면은 어떤 그 유통도 유통이지만 진짜 코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중요한 거지. 아니 그 대전 액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대전 액션도 마찬가지죠. 서로 온라인에서 싸우는 것. 네, MMORPG. 뭐 그런 걸 이제 모바일로 하면 모바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시장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인간은 에너지 그 총량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쓰면 연애를 많이 하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성공한 사람이 정프로님이세요? 바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김프로님.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아웃스탠딩한 저런 사람이 네. 되는 거죠?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잖아요. 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준 데에는 네. 지표들의 강세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상무부는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 그러니까 진짜 소매 판매는 0.5%나 증가했다고 네. 발표를 하면서 5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이전 주보다 1만 명 감소.
20만 4천. 이것도 좋은 뉴스죠. 실업자가 실업자가 1만 명 청구자가 줄었으니까. 네. 네.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1월 달 전월 2.4에서 17로 급등했어. 17로.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4.0이었어요. 17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게? 그냥 필라델피아 연방 은행에서 네. 아마 경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걸 지수화해서 네, 그런 걸 겁니다. 예. 그다음 전미 건설 주택 건설 협회에서 1월 주택 시장 지수를 75로 잡아서 전월보다 76보다는 소폭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11월 기업 재고가 전달 대비 0.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재고가 줄고 나서 다시 재고를 늘리려고 할 때 생산율이 확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시장 분위기가 이런 그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로 후끈 다루면서 미국 중심으로 싹 쏠렸는데 네. 미국 소매가 좋으면 한국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아직도 여전히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심리 지수는 공포 쪽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오, 우리 주식 시장에 네, 네, 네. 이 공모 펀드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알죠. 네, 이게 네. 뜨거워지면 공모 펀드 쪽이 더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 거의 근데 이번이 진짜 신기해요. 지금 주식 전문가가 거의 증권업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이에요. 20년 만에 증권 전문가들이 사라졌다. 네. 그 빈자리는 이제 우리 곽 부장님. 같이 채워 가시죠. 제가 또 네. 채워야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같이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잘 버텨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구간 잘 버티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뭐 저기 네. 저기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비자 그 팔로우업을 해줘. 얘기를 했으면 쭉. 저는 좋을 거로 봅니다. 네, 좋을 거로 보고 잘 안 빠져요. 오른 네. 다음에 빠져야 되거든요. 네. 잘 안 빠져. 좋은 신호죠. 잘 안 빠지는 것은. 소비재가 뭐 대체로 그냥 많아요? 쓰는 거예요. 잘 우리가 입고 필수 소비재 막 입고 쓸 때 쓰는 것들. 네. 먹고? 네. 먹는 것도 있죠. 먹는 것도 어제 이제 박세익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 귀에 제일 꼽혔던 거는 음식료가 강세였다라는 얘기. 그게 제일 꼽히더라고요. 그 음식료 중에서도 가는 놈만 간다니까. 라면도 농심은 계속 기는데 삼양라면만 가요. 삼양식품만. 아, 삼양이 잘 팔려요? 중국으로 수출된다는 거예요. 삼양이? 그럼. 아. 네. 불닭. 네. 아, 불닭볶음면. 네. 그게 히트 상품 하나만. 투자자들이 얼만큼 집요하냐면 있잖아요. 그 삼양식품이 문막에 있어요. 네. 문막. 네? 거기 농심은 어디 있지? 농심은 이천인가? 응?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안성에 있지. 네. 안성탕면이잖아. 네. 근데 그 지역의 어떤 수출 데이터들을 게더링을 하더만. 아. 근데 그게 나온대. 그래서 강원도 문막. 야, 나 깜짝 놀랐네. 누구랑 통하다. 이다솔 차장하고 통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서 줄 된. 근데 차트 보면 삼양라면만 올라가고 맥주, 소주 만드는 것도 롯데 그게 아니고 진로 화이트만 올라가요. 화이트만. 그럴 때는 ETF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 뭐 그 종목 뭐 지수 이런 거 안 되겠네. 제가 지난번에 ETF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ETF는 네. 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지금 몇 개월 동안 테크니 얘기만 해드렸잖아요. 그럼 테크 대표주를 사는 게 낫지 ETF를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과치가. 왜냐하면 저기는 지금 아직 안 올라오는 업종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업종 대표 좋은 업종 대표주 쪽에 이게 ETF는 분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이 거대한 회사는 다 분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짜 어떻게 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표피만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을 아는 것보다는 좀 낫고요. 그러니까 테크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경기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가 더 갈 때가 있고 테크 주식이 더 갈 때가 있고 소비재가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더 결과치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왜 투자하냐면 잘 몰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죠. 종종님 불안하니까. 저 사명 그런 거 없습니다. 김부러님 사명. 그런 거. 아, 김부러님 사명 갖고 있냐고. 그런 거 없어요. 여튼 지금 네. 이제 소비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네. 처발처발하는 거랑 네. 처묵처묵하는 거. 네, 네. 그런 거 일단. 유통이 먼저죠. 일단. 아, 유통이 먼저. 네, 일단 유통. 유통이 먼저고 음식료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음식료 싼 거는 많지 않더라고요. 네, 안 많아요? 예, 있긴 있어요. 네, 있는데 많지는 않고 아직 이제 어쨌든 되게 좋은 뉴스가 이제 저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데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 한 2,000개 정도 기업 있잖아요. 네. 정말 잘하려면 한 1,000개 넘게는 커버리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개인이 1,000개를 커버리지라고요? 네, 그 그래서 무슨 아,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알고는 있지. 네. 알고는 있는데 1,000개. 네. 그런 느낌 뭐 그 정도 하면은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사주면 1,000랩이라고 돈 버는 거 있는데. 어렵지 않다. 1,000랩도 있고 1,000보도 있고 그러지. 상장사. 1,000개 회사 하나 만들까. 자, 하여튼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